이 프로그램은 KBB 한국불교방송, 방송포교 후원단체 천불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불교가 남긴 위대한 유산, 권서연입니다. 오늘 준비한 위대한 한국불교문화재는 보물 제370호 울주 관월사지 석조열의 자상입니다. 울주 관월사지 석조열의 자상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풍면에 있는 신라의 불상입니다. 1963년 1월 21일 대한민국의 보물 제370호 관월사지 석조열의 자상으로 지정되었다가 2010년 8월 25일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독창성을 자랑하는 한국불교문화재, 찬란하고 아름다운 불교문화재, 보물 제370호 울주 관월사지 석조열의 자상, 함께 보시죠. 경상남도 울산 울주군 상풍면 동영리의 관월사지에 있는 통일신라시대의 불상입니다. 지금은 법당을 지어 봉안되어 있으나 오랫동안 노천에 방치되어 있어서 광배가 파손되었고 되좌도 완전하게 남아있지 않으며 불상의 높이는 1.35m입니다. 등신대의 좌상으로서 9세기 불상에 즐겨 사용되던 인체의 모습을 재현한 전형적인 불상 형태입니다. 대좌의 일부와 광배가 없어졌으나 전체의 형태는 잘 남아있는 편입니다. 머리 부분은 목 이상이 떨어진 것을 복원한 것으로 머리카락은 나형이며 불상의 둥근 머리에는 육개가 거의 퇴화되었고 나발에 머리카락을 촘촘하게 새겼습니다. 얼굴은 작고 둥글며 이목구비가 단정하며 전체적으로 은근한 미소가 감돌고 있습니다. 넉넉하고 둥근 얼굴에 작고 단정한 입과 긴 눈, 짧은 귀의 모습에서 온화하고 인간적인 부처의 얼굴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손의 모양은 향미촉지인이며 신체는 풍만하지만 입체감이 없어 펑퍼짐한 모습입니다. 대좌는 3단으로 구분된 연화좌인데 상대의 앞면과 하대의 팔각복면에 안상석, 그리고 맨 아래에는 안상이 새겨진 팔각대사기 놓여져 있습니다. 신체는 어깨가 좁고 가슴 또한 빈약하여 위축된 모습이지만 인체의 형태를 세련되고 깔끔하게 처리하였습니다. 오른손은 무릎에 대어 아래를 향하고 있는 항막촉지인을 취하고 있으며 왼손은 다리 위에 얹어 그 손바닥이 위로 향해 있습니다. 단정한 얼굴과 신체에 비해 두 손은 크고 형식화되어 약간 어색해 보이며 대인은 양 어깨를 감싼 통견으로 몸에 밀착되어 신체의 윤곽을 그대로 드러내는 듯하며 얇게 빚은 듯이 유려하게 흘러내리는 U자형의 평행계단식 옷주름은 단정한 불신과 잘 조화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모습을 재현한 듯한 풍만하고 사실적인 얼굴이라든가 약간 위축되어 있으나 인체를 방불케 하는 불신 등은 8세기 말에서 9세기경의 불상 양식입니다. 한국불교방송, 한국불교가 남긴 위대한 유산, 함께 알아가는 아름다운 한국불교문화재, 한국불교가 남긴 위대한 유산, 다음 시간에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